누구? 또, 어떤 여기 질문이 이제 어느 이거 저기 요 큐는 선생님 삼각산 중학교 선생님 질문이에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빠는 이 아이의 이런 점을 모르실까? 사실 방어 기제를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로 상담을 오시면 선생님은 말을 아끼셔야 돼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럴 때 어머니 오시면 준비물이 필요해요. 두 가지. 하나는 저는 꼭 학부모 오시면 차를 대접해요. 그래서 이 사람 뭐? 나 학교를 와봤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누가 차 타준 기억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부 원서 세 권이나 수입해서 읽었어요. 거기 뭘 어떤 간식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어린애들 밥 먹일 때 쓰는 거 있죠, 방법. 먹을래? 안 먹을래가 아니라 뭐 먹을래? 요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선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차를 여러 가지 안내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멘트입니다. 이렇게. 자, 지금 요거 실습. 눈을 이렇게. 아, 그리고 마주 앉으면 안 돼요. 학부모와 마주 앉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경찰 취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 대각선 이렇게 비슷해. 여기 선생님 이제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좀 기록하면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주 앉지 말아요. 그러면서 IQ 정말 힘드시죠? 이렇게 쩌는 표정을 하시죠. 다 같이 시작! IQ 정말 힘드시죠? 이 멘트가 죽이는 멘트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그 이혼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그 눈치가 어머니가 재혼하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학교를 이렇게 그 상태니까 애가 슬퍼지는 거야.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빨래 해주고 반찬 해주고 그리고 이게 갔는데 한 달간 잠수를 탄 거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랬더니 애가 힘들어 죽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가 계시고 형은 군대가 있고 자기 혼자 반지하에서 사는데 슬프고 우울해. 그때 엄마에게 엄마가 학교를 나오게 해야 되잖아. 님을 봐야 뽕을 따지. 근데 바로 집요하게 칭찬을 한 거야. 이번에 지난번 모의고사보다 0.6% 올라갔어요. 0.6% 올라간 거는 그건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음을 열게. 올해 담임은 작년하고 좀 다르네. 이런 신뢰를 줄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때 어머니가 학교에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애기 키우고 정말 힘드시죠. 그냥 쫙 쏟아. 한 5분은 우시는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티슈를 갖다 갔대. 그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어머니가 담임에게 왔을 올 때는 이미 해법을 본인이 다 갖고 있더라고. 본인이 얘기해. 선생님 앞으로 잊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상담 끝이에요. 얘 고1 때 제가 만났고 졸업했어요. 얘가 다 고3 때 제가 다른 학교로 가서 얘한테 물어봐. 야, 어떠니? 잘 학교 잘 다니냐? 예, 졸업까지 추수일수 여유 있어요.
목사님 저 결심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무슨 결심? 졸업하기로. 애들이 선생님, 이런 아이들 때문에 교직이 더 필요, 교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